안녕하세요. 정률사관 원장 곽정률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입시 학원이고요. 저희는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학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천 지역에서 재학생 대상으로는 가장 많은 입결을 낸 학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대학을 보내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 내 독서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라운지, 그걸 저희는 정률사관 애쉬바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학원 친구들을 위한 또 매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학원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시랑 정시를 쓰는 데 있어서 아이들 입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학원 내 여러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의 입시 지도, 진학 지도에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입시 학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많이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줌이라는 것들 툴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제 손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무언가 필기를 하는 부분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퀄리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던 찰나에 제가 BenQ 제품을 알게 되었고요. 음성을 포함한 화면 녹화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 플로팅 툴로 PDF 위에도 바로 판서가 가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클래스룸 케어 기능으로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줌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BenQ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해서 어떤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강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칠판이 도입되고 강의 준비와 진행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화면 분할 기능인데요. 왼쪽으로는 기출문제나 지문 등을 띄워놓고 우측에 판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직관적이고 편리해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쉐어 앱을 활용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준비한 자료를 전자칠판에 띄워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인쇄해서 나눠주거나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계정과 NFC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태그 한 번으로 학습 자료를 클라우드에서 모두 불러올 수 있어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놀란 게 학생들이 어색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자칠판이 수업에 바로 녹아들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듀얼펜 같은 기본적인 판서 기능이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고 딜레이도 없이 자연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설명이 더 직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해하기도 더 좋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거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천 정률 사관학원에서는 BenQ 전자칠판의 다양한 기능을 수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